제가 아주 유용한 아이템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. 아이템 색깔도 약간 어두운 색이지만 오늘 저희들도 검은색을 마침 입고 왔거든요. 그렇게? 오늘의 일치예요. 오늘은 탭업이라는 걸 소개해 드릴 건데요. 보통 꼬르미의 책상은 정말 지저분하죠. 맞아. 선이 엄청나게 얽혀 있어요. 맞아. 그래서 항상 보면 정말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. 우리가 멀티탭을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가 꽂혀 있으니까 또 불이 날릴까 봐 걱정도 하고, 그리고 먼지가 많이 쌓이니까 그게 또 잘못될까 봐도 걱정을 할 수가 있고, 또 그렇게 선이 어지럽게 얽혀져 있으니까 청소하기도 정말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 이걸 한 방에 정리해 줄 수 있는 아주 멋진 아이템을 준비했습니다. 한번 뜯어볼까요? 신기하게 생겨. 근데 나는 부품을 피해갈 줄 알았는데 별로 없네. 생각보다 넘치네. 이렇게 하고 이걸 양옆에 끼는 거 아닌가요? 처음에 이걸 이렇게 접어서 옆에다 끼우나 봐. 이렇게 줄 거니까 나보다 설치를 못해. 이제 끼워졌어요. 일단 이렇게 싹 장착을 해놓게 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니까 먼지가 앉을 염려도 없고, 그래서 화재의 위험성도 거의 많이 줄어들 거고, 또 청소하기가 정말 쉬울 것 같아요. 그리고 무엇보다 어린이들한테도 안전하고, 꼬르미는 또 고양이를 키우잖아요. 아, 맞아. 반려동물들이 또 멀티탭에 다가서면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할 수 있는데, 반려동물을 지키기가 안전할 것 같아요. 맞아. 그렇다면 저희가 실제 장착을 해서 어떤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. 한번 가봅시다. 고고고! 멋진 아이템을 체험했어요. 완전 간편했어. 정말 그 멀티탭 배선 정리하는 거는 20년? 30년 동안 30년 된 거예요? 20년 동안 거의 저도 해법을 찾지 못했었는데, 이런 정리함으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았고요. 먼지도 덜 쌓이겠다. 자, 이제 청소 좀 하고 책상 관리 좀 하고 이제 우리도 깨끗하게 살아보자고. 네, 나 항상 걱정했어. 덜 날까봐. 저희들의 이제 걱정을 해소시켜준 멋진 아이템이었어요. 멋진 아이템들에 대한 저희들의 얘기는 계속됩니다. 훈타민 채널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해주세요. 고맙고도 또 만나요.